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도 예고 없이 찾아온 러띠입니다. 굿모닝. 네. 오프닝 음악이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네, 오프닝 음악 뭐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그걸로 할게요. 저녁 먹었어요. 토마토랑 딸기는 아직 안 먹었어요. 오늘 먹으려고요. 딸기 먹으려고 켰습니다. 내가 또 혼자 딸기 못 먹잖아. 그킹 받는 소리 틀려고? 안 돼. 그것도 저작권 있겠지. 우리 노래로 들어야지. 어? 그것도 누가 노래를 써서 그 한컴 타자에다가 한거 아니겠어? 아, 이 노래 괜찮겠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DJ 러띠입니다. 괜찮았지? 이거 오프닝 곡 괜찮지? 아, 신메뉴로 오프닝 곡 하기에는 나랑 어울려? 아, 물론 신메뉴는 잘 어울리지. 나랑 네 DJ랑 어울리냐 이거지. 나는 지금 현진이가 아니고 럿디라고, 여러분들. 네, 아무튼 오프닝 멘트 좀 적어줘요, 여러분들. 나 딸기 씻고 있을게. 오프닝 멘트 좀 정해주세요. 근무 테마, 근무 테마. 본격 청취자가 굴리는 라디오. 러띠님도 꿀빠네요. 맞아요. 저는 꿀빨려고 합니다. 제 꿀을 좋아하거든요. 이름을 꿀빠는 러띠로 바꿀까? 나쁘지 않잖아. 킹받아요? 본격 청취자가 킹받는 라디오, 꿀받는 DJ 럿디입니다. 아, 너무 차가워. 어우, 야, 왜 이렇게 차가워? 럿디님, 일단 이모티콘이 왜 생쥐인지 설명 좀. 아니, 족제비가 없던데, 뭐. 서운할 뻔했어. 내가 지금 이 휴대폰이라는 걸 사용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족제비가 없다니. 너무 서글프다. 자동으로 이 노래가 나오네요. 오늘은 무슨 노래 들을까? 이 뭐야? 인생 앨범을 전곡 재생하겠습니다. 뭐야, 첫곡 뭐야? 네, 첫 곡부터 레전드 곡이 나왔네요.
보이스솔리 맛들렸냐고요? 아 근데 나 오늘 진짜 너무 일찍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났어. 근데 나 이 생활이 좀 적응이 되려고 그래. 큰일 났다. 지금 나의 시간은 여러분들과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요? 저는 5시 반? 25, 21하고 몇 시에 하는 거야? 9시 10분? 와 너무 재밌던데? 나와는 또 다른 청춘을 맛보는 느낌이었어. 내가 또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그 숨막히는 펜싱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금치 못했어. 9시 그 전에 갈깍 잡지 말라고요? 네, 갈 거예요. 아, 지금 7시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더라, 그. 아, 너무 재밌었어. 아, 뭐, 키스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별로 눈에 안 들어왔고, 나는 그, 여름. 그, 여름이 너무, 응? 그냥 그 분위기와 그, 나에게로 느껴지는 그 따뜻함. 그 뜨거운 열정과, 푸르른 바다. 이런 그, 드라마 자체의 색감이 너무너무 좋았어. 나 여름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나 여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 좀 기대되네. 왜 오늘 조용히 해 러띠님. 어제 뽀뽀 소리는 어디? 아쉽지만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딸기입니다. 근데 내가 또 겨울도 좋아하잖아. 근데 그 드라마에 겨울을 또 예쁘게 담았대. 그래서 좋았어. 요 산낙지 먹자고? 아 웃기한진아 너 여름 모기 때문에 싫어하잖아. 근데 그 드라마에 모기가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좋았어. 딸기가 서운해요. 뽀뽀 원해요? 딸기가 서운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운한 거겠지.
오랜만에 백도 춘 현준이 보고 싶다. 그럼 얘 백도 안 춘 춤 됐네. 아 지금 춤을 안 춘 지가 좀 됐네. 왜 이렇게 눈치 빠르냐고 나? 그 뽀뽀?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짓게 된 결론은 안무 다 까먹었냐고요? 아 절대 안 까먹었을 것 같아. 왜냐면 오래 연습했기 때문에. 나 시간 지난다고 안무를 까먹는다기보다는 안무를 배우거나 안무를 짤 때 그때 까먹어. 아니 여기 냉장고가 약간 냉동고랑 비슷해. 좀 딸기가 살짝 얼었어. 아 러띠님이 스키 잠무를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현진이한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 러띠죠? 어 뭔 노래야 이거? 빔이구나. 추억의 노래다. 아 냉장고에 온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몰랐디. 치키타 해주세요. 축키타. 러띠님 현진이랑 안 친하잖아요. 어제 완전 어사던데. 알볼 어사예요. 완전 찐친이죠. 러띠님 매니아 간무 잘 나온 것 같나요? 아 너무 최고던데? 아 저 스키즈 좋아하는데 이번에 뭐 거의 뭐 이 갈고 나왔던데? 요? 원래 DJ는 반말 쓰면 안 되잖아요. 뭐. 현진아 진짜 4일 동안 킹받기 하는 거 느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킹받기 하는 게 이 격리 기간 중에서 가장 행복했어. 이를 갈고 나와서 이가 실인가? 러띠님 참을 루깻미 누구 파트예요? 루깻미가 뭐야? 루깻미? 어 루깻미가 뭐지? 루깻미가 없는데 가사에? 아 창원 노래 좋아. 아 루깻미 그거 그거. 자 현진이 들어볼게요. 뚜르르르 딸깍.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러띠입니다. 아니 아니 어 현진아 나 러띠야. 혹시 그 참호의 뭐야
늦게미 파트 누구 건지 알아? 어 그거 내 파트예요. 내 파트야. 구구댐 옆방 길고 양이동 역시 나간 모습 미흡해 머리에 피도 원마름 젊은 피를 시험해 신바람 나잖아 지금 필리 나를 알아봤다면 you can silly 치키치키 뱅 치키치키 뱅 치키치키 뱅 아삭이라 너를 뱅 chillin chillin yeah everyday I'm chillin yeah 자유로운 몸짓에 빠져들어 look 우리 때문에 제 파트인데요? 오늘 러티 막방인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긴 해요. 현진님은 러띠 어색하는 것 같은데요? 현진이가 좀 그 말투 자체가 좀 어색해요. 러띠님 현진이는 전화 안, 통화 안 끊어요? 뚝 현진이랑 낯가린다고요? 현진이 친구가 좀 내성적이라. 나는 일이 적군. 현진이 친구는 웬만하면 다 어사해요. 좀 어색해 애가. 스물다섯 스물하나 OST 듣자고요? 찾아볼게요. 지우 누나가 OST 불렀었구나요. 와 갑자기 또 스물다섯 스물하나 장면들이 하나씩 생각해 생각나 대박 이게 메인 테마곡 아닌가요? 저 현진이 팬인데 왜 현진이 뒷담 가세요 런데 제가 더 먼저 현진이 뒷담 가세요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재밌어요 아 무슨 장면인지는 얘기해드릴 수 없어요 아직 못 본 스테이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꿀벌 러띠님 인스타 이름 알려주세요. 저 Real Stray Kids요. 러띠님 현진이랑 친해지는 법 알려주세요. 현진이랑 친해지려면 아 나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데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려면 잠깐만 뭘 해야 되냐 저 잘 모르겠어요 러띠님 왜 스키즈인 척 하냐고요? 아 저 투잡 뛰어요 저 사실 스키즈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 현진입니다. 깜짝 놀랐죠? 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현진이 현진입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최애 장면 뭔가요? 아, 이거 얘기하면 또 스포. 나는 그, 아니, 이렇게 말해도 몰라. 그,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 여름이, 이 여름을 가져가고 싶다 했을 때, 이 여름이 아니라 지금 이 노을과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들을 가져가고 싶다 했을 때, 쪼르륵 앉아가지고 하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거짓말! 현진이는 이렇게 한국말 못한다고요? 진짜. 어, 이 여름은 우리 거야. 이거 나 이 장면 너무 좋아. 내가 그 앨범을 인생을 틀고 있었나? 고생을 인생 아니 가겠습니다. 제YP는 우리 회사 아니 JYP 회사는 현진이가 럭키 하는 거 아냐고요? 알겠죠? 우리 또 본부 직원 누나들이 모니터링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스키지기. 따블로. 럭키님 음악 선택이 한 힙합 하시네요. 제가 또 고급지고 힙한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오늘 영상 통화했냐고요? 아까 리노 형이랑 한번 하고 이제 격리 풀린 애들도 있어가지고 영상 통화 안 하더라고요. 하긴 뭐 계속 매일매일 계속 보는 건데 뭐. 리노 형 빼빼로 먹던데? 러띠님이 어떻게 저희 리노 아냐고요? 사실 저 현진이라니까요. 리노 형 컨디션 되게 젊어졌어. 인상이 순해졌어. 와 진짜 배불러 지금. 네 개 빼고 한 통 다 먹었어. 딸기가 첫 끼냐고요? 아니요, 아까 밥이랑 다 먹었어요. 나 진짜 잘 먹어. 큰일 났어.
먹고 누워서 드라마 보고 다시 일어나서 먹고 드라마 보고 그림은 이거 한 장 그리고 안 그렸어. 헐 완전히 희소식. 현진이 부어서 왔으면 좋겠어. 부어서 무대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다. 지금 제 얼굴이 지금 생기가 가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대럿 되자고요? 대럿이 대럿이 뭐야? 대럿이 혹시 격리 해제되면 화려한 꼬질이는 못 봐? 아 이제 없죠 꼬질이. 그니까 대럿이 뭐야 대럿이. 현진이 카메라 잡아먹는 눈빛 기대해도 되냐고요? 기대하세요. 잡아먹어버릴 테니까. 네 지금 제 얼굴 상태는 격리 한정 이벤트입니다. 그래도 나 이 모습 봤잖아. 그 말도 안 되는 라이브 우리들의 퓨어함을 보여드린 네. 아, 나 딸기 다 먹어가지고 오독오독한 걸 먹어볼게요. 호두랑 아몬드 그리고 건포도 여러분들 정말 저희 면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현진아 어제 승민이가 버블로 황현진 승푼에 이랬어요. 아니 나 승푼이라니까 승푼? 아, 나 한지성씨 노래 들을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첫 소절로 그냥 끝난 노래 미친 노래. 나를 자극시킨 노래. 노래 제목이요?
네, 방금 얘기해줬어요. 한이가 이슈백입니다. 지성이 MC 잘 보더라. 적성이야 적성. 그러니까 잘하던데. 러띠님 딸기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그대가 좋습니다. 러띠님 자꾸 막았어요. 아 이거 자꾸 가사 보면서 가사 보고 있어서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러띠님 명언 담아 대답하세요. 저는 그대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왜 토마토 안 먹냐고요? 외계인 듣죠? 막았어요라 해서 애교 부린 줄 알았다고? 아 먹었어요. 아, 아쉽지만 애교가 아니라 막았든다는 청취자분의 컴플레인이 들어가지고요. 네. 막았어요. 러띠님 저 아샤추 먹는 중이에요. 아샤추 먹고 싶다. 와 진짜 커피 한 맛이 너무 오래됐더니 커피가 좀 먹고 싶긴 해. 저는 코코넛 커피 마시는 중이에요. 코코넛 커피 안 먹어봤다. 럭키님 전매추 해주세요. 점해주요? 갈비찜 헐 난 커피 안 먹는데 커피 맛있게 먹는 법 좀 나도 케이크랑 아 먹어보고 싶어. 커피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달달한 거랑 먹으면 맛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죠 제가. 나는 커피를 언제 먹을 때 좋냐면 아침에 정신 못 차릴 때. 그때 뭔가 이 커피를 한 잔 마심으로써 이 심장이 다시 뛰는 이 맛이 좋습니다. 러띠님 자꾸 은근슬쩍 애교하지 마세요. 지금 광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 또?
다행히 이게 보이스 올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마음껏 할 수 있네요. 너네가 아 얘기할 때마다 커피 못 먹는 나는 슬프다. 에이 뭐 커피보다 맛있는 게 훨씬 많은데요. 킹받아요 킹받아요 여러분들. 나 아까 애교해서 그럼 나 진짜 너무 행복한데. 어어 스트리트 라이트 러트님 보이솔리 많이 해주세요. 보이솔리는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다고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는 없지. 킹 안 받고 기분 좋은데 어쩔? 어쩔 보이스 VF. 이상한 걸로 행복해 하지 말라고. 나 방금 애플워치 심박수 경고 떴어. 아, 나 애플워치 가져왔는데 진짜 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것도 심지어 4일 정도 꼈거든? 심지어 충전도 꼬박꼬박 하고. 근데 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뭘 왜 껴고 왜 있었을까 싶었어. 러띠, 내일 저 대신 출근해주세요. 화이팅. 러프로치. 아, 지금은 안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넣어놨어. 애플워치 장점이요? 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애플워치는 뭐랄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없으면 허전한데 있으면 잘 찾지 않는. 나는 이 애플워치가 골드인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유일무이하다고 내가. 애플워치 지도 볼 때만 쓰면 길찾기 편하다고? 지도가 돼? 대박. 골드 안 질리냐고요? 어, 전 골드 잘 안 질려요. 러띠님 골드가 왜 좋아요? 나 그냥 반짝반짝하니 이쁘잖아. 요. 저 러띠님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해요. 고마워요. 저도 사랑한답니다. 아이폰도 골드가 최고다. 그치? 근데 약간 나 빨간색 사고 싶어. 아 요즘 그 미니가 자꾸 사고 싶더라고. 조그만한 거. 유이무이라는 말 최근에 배운 거 아니냐고? 자주 쓰시네요? 참나. 내가 예 뭐 들을까? 아, 뭐 들까? 조그만한 거 타자 치기 힘들다고? 한지성 한 I got it. 근데 내가 이거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한 아가리라고 썼는데 아가리 나오네.
Let's get it. Get back song. Get back song. 아, 랩 참 잘하네. 이거 제목 I got it. 모든 말에 럿 붙이면 귀여워짐. 럿든 말에 럿 붙이면 럿 여워짐. 나 앞으로 럿든 말 다 우리 지성이가 어? 화끈하네 가사가. 애기 신났어로 귀여워. 애기 신났어 귀여워를 럿을 대입해서 말해볼게요. 럭기 럭 났어 럭 여워. 귀엽긴 하네. 러프피 아이가 럿 럿바다 럿자. 아, 이 라디오 취지와 맞지 않은 가사들인데요? 럿 깨워서 럿 살겠어요. 럿니약 내 맘에 별로야. 러트로식 한번 틀게요. 럿리라차의 러트로시카 produced by 럿비97. 럿구걸래. 럿구고 정신 차리라고요? 럿 신차리라고 해주실래요? 럿디님 럿 랑켄슈타인 발음해주세요. 럿 랑켄슈타인 프랭켄슈타인 럿 랑켄슈타인 오 프랑켄슈타인 프랭켄슈타인 럿 랭켄슈타인처럼 걸어. 럿니약 왜 갑자기 럿에 꽂혔냐고? 아니 아까 럿에 럿 붙이면 다 귀여워진다 해가지고. 럿 찐 차려주시겠어요? 아 이제 럿 안 한봐. 아, 와우 틀어달라고요? 다른 느낌의 와우를 틀어드릴게요.
아우 저기요 누나 혹시 남자친구 있어? 미안 아직 죄송해요 너무들 짓궂어 저 뒤에서 누나 예쁘다고 하는 형들이 아 아니다 너 그렇게 긴장해서 왠지 수절 중 난 아직 열여덟의 고딩 솔직히 맨날 떠보는 것 자체가 고집 뿌리는 걸 수도 없지만 이걸 고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보니 형들이 놀리려는 거지 상상도 잠시 나게 시선 집중하는 저기요 누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가사 안 떠? 가사 보고 싶어. 가사 안 떠? 와우. 시사. 와우. 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눈을 뗄수가 스키즈 돌리는 거, 스테이 돌리는 거 뭐가 더 재밌냐고요? 요새는 스테이 돌리는 게 더 재밌어요. 잠만 밀려와. 삐야 삐야. 비오나 그르난 슈가 허드스만 나와 와와 와. 정상적인 현진이로 돌아오면 서운할 것 같다고요? Let me take you to a restaurant. 곧 스키지기한테 연락 올 것 같다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카톡창 계속 떠놓고 있어요. 혹시 혹시 모르니까. 와우, 이거 약간 영혼 없이 해야 되나? 와우, 와우. 머리부터 아 좀비 한번 갈게요. 보이솔리라서 그런가 격리 때문인가 뭔가 얘가 이상해졌어. 괜찮아 내일이면 다시 돌아갈 거야. 러띠님 혹시 격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럭데님, 데이식스 최애곡 뭐예요? 저는 Love Me or Leave Me.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이거 다 듣고 Love Me or Leave Me 들을게요. Love Me or Love Me. 럭디님 오늘 텐션 제철 날치 같으세요. 정말 좋아요. 제철입니다. 아, 이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나 어제 이거 내 핸드폰으로 이거 키고 있는 거거든요. 댓글은 핸드폰은 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댓글은 또 아이패드로 보고 있고 맥북으로 노래 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내 핫스팟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연동시켜야 되잖아. 나의 그 셀룰러 데이터. 근데 핸드폰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꺼놓고 냉동실에 좀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다시 좋아졌어. 너무 뜨거워서 핸드폰이 안 움직였어. 그래서 그냥 강제 동결시켜버리고 냉동고에 넣어버렸어. 거기 와이파이 없냐고요? 아, 저는 다른 와이파이 잘 안 써요. 아, 냉동실에 막 엄청 오래 넣어놓은 거 아니고 그냥 열 식힐 때까지만 넣어놓고 다시 펴놓을 것 같아요. 근데 뜨거우면 차갑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 사이 그저 오래 갔다 오래지도. 아, 지금 맥북 그 제가 자판기 뜯어가지고 닦고 다시 붙이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되더라고. 끈적끈적해. 연애가 남긴 채로 아니라 하더라도 말해줘. Love me or leave me tonight. 솔직하게 아니, 새끼 찬다고? 괜찮아. 답은 너 안다고 말해도 upon you. 너의 목소리로 듣기 전까지는 can't give up on you. 넌 너의 대답을 기다릴게. 너에게 넘긴 채로 만약 아니라 하더라도 말해줘. Love me or leave me tonight. 빰빰빰빰빰. 핸드폰 죽여줘. 왜 나 너 소중히 대하고 있어.
또 뭐 들을까? 뭐 들을까? 태양기 듣고 싶어. 내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노래. 어제도 틀었나 혹시? 틀었으면 얘기해줘요. 알고 있게. 안 틀었네. 태양기 안 듣고 싶다고? 왜? 다 좋아하는데? 여기 라디오 장르가 엄청 다양하군요. 사랑해. 가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태양계라는 소재도 너무 좋고. 도대체 왜 묻는 거예요? 혼자 결정할 거면서? 어쩔 수 없어요. 노래를 틀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저의 라디오의 매력입니다. 장르는 여러 가지. 님 텐션 뒤죽박죽인 것이 아주 대박이에요. 참으로 흥미로워요. 런미롭군요. 런디님은 가사가 먼저예요? 멜로디가 먼저예요? 아, 저는 가사를 먼저 쓰는 편입니다. 러띠님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는데 너무 듣기 좋네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아니고 좌회전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러띠 라디오 정규 편성 됐으면 좋겠다고? 재밌구나요 여러분들. 뿌듯하네. 무슨 노래 듣까? 이번엔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별의 조각이요? 하, 이 노래 좋지.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곡 선정 센스가 너무 대단하신데? 널 만나게 됐어. 러띠님 사연도 들어주세요. 아,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좀 읽어드릴게요. 청취자분들도 러띠 맞춤형 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지금 갬성 충전 중이에요. 그래, 이 급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께 저의 감상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저요, 지금 호두 먹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잠들게 하는 목소리인가요? 나 목소리 별로 나긋나긋하지 않은데? 내 목소리 좀 쨍하지 않나요? 난 나의 내가 잔잔하게 말하려면 잔잔하게 말할 수 있어. 말해볼게. 근데 말할 게 없어. 웅얼웅얼하다고? 발음 좋게도 말할 수 있어. 언젠가 만날 그날을 조금만 기다려줄래? 웅냥냥 거린다고? 언제쯤 나 안 웅냥냥 거릴 수 있을까? 나는 발음이 왜 이럴까? 발음은 좋은데 웅얼웅얼하다고? 그게 뭐야? 나는 웅얼웅얼 뭔지 몰라. 그게 매력이라고? 나의 웅냥냥 이게? 아니,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나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할 때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 노래 추천해 주세요. 웅냥냥이 귀엽다고? 날 평생 귀여워할 생각이구나. 좋아요. 행운을 빌어줘.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해. 두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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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물 몇 리터 마셨나요, 러띠씨? 아, 저 근데 진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하루에 2리터씩 먹고 있어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그 된 거야. 노래 가사가 너무 좋지 않나요? 하루에 4리터를 마시라고요? 나 이번 앨범 전곡 다 들어봤는데 녹차에스림 안 먹냐고. 나 녹차에스림 맞다. 냉동고에 안 넣었어. 잠깐만, 아까 먹으려고 꺼내놨다가 까먹었어. 아 맞네, 아까 먹으려고 좀 녹으려고. 다시 얼리면 되지, 녹았으니까. 녹차국 녹차 슬러시 그린티 수프 난리 났네. 녹차 라떼 됐어. 흘러 되돌아오면 저 설마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지? 안 돼. 또 뭐 들을까? 진짜 그 맞다고? 나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울컥할 뻔했어.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저 진짜 노래 너무 좋아하고 목소리 정말 좋아합니다. 다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앨범 기다리겠습니다. 나 왜 깜짝 놀랐네? 진짜 회사에서 뵈면 진짜 반갑게 웃어주시고 하셨는데 자 다음 노래 뭐 들을까?
태연 선배님의 I and We You. I and We You. 'Falling in love, 너에게 난 없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었냐고요? 다 먹었어요. 다행히도 오늘 과일 다 처리해야지. 날 잃을수록 넌 반짝이는 아이러니. 녹차 아이스크림 럿겐다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야, 한 시간 지났어? 아니, 나 오늘 뭐 했다고 벌써 하루가 끝나가냐? 진짜 이런 삶 쉽지 않다. 아, 녹차 아이스크림 근데 저 럿겐다즈가 비싸지만 아, 가끔 한 번씩. 나 원래 아이스크림을 막 그렇게 자주 먹진 않아가지고. 오늘 뭐 했냐고요? 진짜 민망하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이 앨범에서 어른아이 이거랑 그런 밤 그래. 그래도 나 이렇게 브이라이브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대화한 게 오늘 내 하루 중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일 거예요. 아니, 내일 격리 끝나면 뭐부터 먹을 거냐고요? 뭐 여기서도 사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지고. 기억들을 넣으면 좀 더 세게
나는 만두 먹을게요. 너띠님 혼자 잘 놀았나요? 아, 그쵸. 저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네, 그냥 뭐 그냥 누워만 있었네요. 이렇게 쉬는 거 정말 익숙하지 않아. 원래 이런 날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맞는데. 그래, 이럴 때부터 언제 해보겠어. 쉬는 거는 진짜 적응이 안 되네. 뭐라도 막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그래서 그림 장비랑 음악 장비 다 갖고 왔는데 이게 너무 그 할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하면서도 스트레스, 또 안 하면 또 스트레스. 근데 이제 그걸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해결해 줬어. 계속 쉬셨잖아요? 그니까 결국 쉬긴 했지. 근데 또 이게 좀 익숙해져. 쉬다 보면 또 쉬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 적응의 동물이니까 뭐. 근데 또 내가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안 소중하진 않거든? 나도 쉬는 거는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중인데 어떻게 쉬느냐가 이제 제가 그거지. 쉴 때 어떻게 쉬느냐.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누워서 쉬는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거 뭐냐고요? 전 빨리 매니아 무대 너무 하고 싶어요. 활동적인 남자네? 아, 활동적이진 않다도 내가? 근데 또 안 활동적이지도 않아. 애매해요. 나도 은근 집순인데 근데 난 집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인기가요 넥스트위크가 또 떴다고? 감사하네. 진짜 컴백하는 기분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집돌이 아니냐고? 나 방금 뭐라 그랬어? 나 댓글에 집순이라고 그랬어. 야, 집순이나 집돌이야. 집순이나 집돌이야 무슨 차이인데? 집순이도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집순이 뜻이랑 집돌이 뜻이 달라? 나 몰라. 뭐야? 어떻게? 알려주세요. 아, 그래 뭐 둘 다 사람인데 뭐. 집순이, 순이, 둥이, 돌이. 어? 집순이, 집돌이, 집둥이. 집돌이나 집순이나 뭐 똑같네. 순이, 둥이, 돌이 앞에 집만 붙이면 집순이, 둥이, 돌이 아니야? 집순이, 집돌이, 집둥이. 롤리 스트리트. 그치? 어, 순이둥이 돌이 앞에 집만 붙이면 집둥이, 집돌이, 집순이 다 있어. 야, 이름 귀엽게 짰다. 또 순이둥이 돌이. 어, 아니 전개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났어. 나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슬슬 가야 해요. 이제와 날 위로하지 마. I'm still on my way.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Street is desolated. Blacked out, to my mind I'm spaced out. Street is isolated. 갈까 금지 갈 건데. 어, 오늘은 뭔가 좀 멋디 같진 않았다, 그지? 그래, 우리 이제 곧 컴백하는데 여러분들 저희 매니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이상 러디였습니다. 안녕.